안녕하세요. 라면 문화 콘텐츠 창작자 라면정자 피키 정주입니다. 코미디의 황제라는 별명으로 한국 방송계에서 전설적인 위치까지 올랐던 고 이주일 씨를 다들 아시죠? 이주일 씨는 1980년대를 대표하는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주일 씨가 라면을 좋아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주일 씨는 라면을 참 좋아하셨고 3끼를 라면으로 다 드신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주일 씨의 이야기를 통해 이주일 씨가 라면을 좋아하게 된 사연과 이주일 씨가 등장한 라면 광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주일 씨는 무명 기간이 아주 길었습니다. 코미디언으로 시작한 그는 꿈을 펼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나 못생긴 외모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서 기회가 사라지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고된 인생살이 속에서 늘 담배 두갑 이상을 피웠고 안주도 없이 깡소주를 즐겼다고 합니다. 힘든 자신의 처지를 술로 위로한다는 의미를 담아 예명을 주일이라고 짓기도 했죠. 하지만 이주일 씨는 운이 없었을 뿐 개그 실력은 출중했습니다. 그의 개그 실력을 눈여겨본 PD의 도움으로 1980년 TBC 토요일이다 전원 출발에 윤수일의 타잔 코너에서 단역으로 출연했다가 의도치 않게 방송사고를 칩니다. 그런데 방송사고는 오히려 전국 시청자들에게 이주일이라는 코미디언을 알리는 계기였습니다. 이주일 씨는 자신에게 모인 대중의 관심을 기회로 자신의 개그 실력을 전국적으로 알렸고 이주일 씨 특유의 개그에 대중은 빠져들었으며 그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죠. 긴 무명을 벗어나 대스타 이주일의 전성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이주일 씨의 나이는 41세였습니다. 무명 시절이 정말 길고 힘들었는데 2주일 만에 대스타가 되었기에 자신의 예명을 이주일이라고 지을 정도였습니다. 어려운 시절이 길었기 때문일까요? 이주일 씨는 유명해지기 전부터 라면을 즐겼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후에도 라면을 즐겨 먹었죠. 그래서 라면 광고 제의가 왔을 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농심 전속 모델로 활약하며 안성탕면 광고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농심 전속 모델 계약이 끝나갈 때쯤 농심의 경쟁사였던 청보식품에서 이주일 씨를 라면 모델로 모시려고 하죠. 이주일 씨는 농심과 계약이 종료되자마자 경쟁사의 광고 모델이 된다는 것이 불편했기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청보식품을 읍소하며 이주일 씨를 청보라면 광고 모델로 모시기 위해 안간 힘을 다합니다. 청보식품의 절박함을 보고 이주일 씨는 청보라면 광고 모델을 수락합니다. 라면 업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청보식품은 이주일 씨를 전면에 내세워 광고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식품업체가 야구단을 인수하고 톱스타였던 이주일 씨를 섭외해 광고를 하니 청보라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폭증했습니다. 청보는 라면 사업 진출 4개월 만에 라면 시장 점유율 5%라는 경이로운 결과를 얻어냈죠. 라면 광고 촬영이 끝나면 라면 회사에서 이주일 씨에게 박스로 라면을 선물해줬는데 이주일 씨는 선물 받은 라면을 하루 3끼 먹은 날도 있었을 정도로 라면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주일 씨가 어떤 라면 광고에서 활약했는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농심 안성탕면 1983년. 여보탕면! 여보탕면? 여보탕면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괜히 나만 욕 먹어요. 안성탕면요. 아, 정말 맛이 진국이세. 아, 개운해. 여보, 얼큰하죠? 맞죠? 당신이 맛에 아주 딱 맞죠? 맞다니까. 누가 맛으로 한 그릇 더 먹었으면 좋겠다. 농심. 아무리 바빠도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아, 정말 맛이 진국이세.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네? 뭐가 충분하냐고요? 안성탕면 가능한 정심이 충분하다고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정심 안성탕면. 안성탕면은 맛이 달라요. 청보 영라면 1985년. 새로운 맛 영라면. 어디 맛집 볼까? 맛있어요? 얼큰해요? 매콤해요? 이게 영이야, 영라면. 영라면? 그럼 우리 거잖아. 나도 좀 끼워줘. 100원이면 된다는데 뭐. 영! 얼큰 매콤 영라면. 맛이 젊어 영라면. 영라면 불티나겠네. 청보 곱빼기 라면 1985년. 새로 나온 청보 곱빼기 라면. 야, 그 책에 곱빼기를 다 먹냐? 야, 경장하다. 이 정도면 먹어야죠. 곱빼기. 양이 많은 청보 곱빼기. 맛이 좋은 청보 곱빼기. 어, 다 먹었네. 야, 좀 남기지 그랬냐. 맛이 정말 좋은데요? 청보 곱빼기 라면. 청보 곱빼기 라면. 청보 곱빼기 라면. 한 번 기면 든든합니다. 청보 아줌마 매운탕면 1985년. 마마 아래웃기요. 영상 아줌마가 새로워졌다며. 아줌마 매운탕면. 누르지 마셔요. 뚜껑이 새로워졌어요. 어, 아줌마 신식했네. 시원 매콤 매운탕면. 아줌마 매운탕면. 고추 맛이 뚜뚜. 아줌마 매운탕면. 여보라, 아줌마 매운탕면을 자주 진상 해주실래요? 네. 시원한 아줌마 우동도 있어요. 청보 열라면 1985년. 새로운 차원의 라면 맛이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열라면의 비결은 먼저 소비자의 입맛을 존중하자. 맛으로 승부를 걸자 이겁니다.
열라면. 맛을 보면 바라는 열라면이군. 맛만 있으면 값이 문제냐고요? 어마 그거 맞는 말이네요. 열라면이군. 잠깐 얼큰한 열라면 드시면 땀나요. 청보 육개장 1985년 청보 육개장 출발. 불려야 소이 후련해요. 속이 다 후련해요. 청보 육개장. 청보 우짜짜 1986년 우가 우가 우짜짜 새로 나온 짜장면. 우가 우가 우짜짜 우리 우리 짜장면. 우가 우가 우짜짜 우리 모두 우짜짜 군침 도네. 맛의 승리 청보 식품. 청보 세열라면 1986년 하나에 또 하나 열라면의 동생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건 세열라면. 맛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의 입맛을 존중했습니다. 열라면의 세열라면. 열라면 드시면 둘 다 땀나요. 50가지 예쁜 책갈피가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자매품 모모라면도요. 맛의 승리 정보식품. 이후 이주일 씨는 코미디언으로 활약하다가 현대그룹 창업주로서 1992년 정계 입문을 선언했던 통일국민당 정주영의 설득으로 정계에 입문해 1992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정치인으로 활약합니다. 그러나 정치의 염증을 느끼고 여기는 나보다 더 코미디를 잘하는 사람이 많다며 정계 은퇴를 하고 다시 코미디언으로 돌아오죠. 코미디언으로서 그의 활동은 계속 지속될 것 같았지만 애연가로 유명했던 이주일 씨는 2001년 폐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8월 향년 61세의 나이로 별세합니다. 코미디의 황제의 아쉬운 마지막이었죠. 1989년생인 저는 이주일 씨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라면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라면을 좋아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게 되었네요. 우리나라 코미디 역사에 길이 남는 고 이주일 씨가 라면을 즐겨 드셨고 이렇게 다양한 라면 광고에 등장하셨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라면을 사랑했던 코미디 황제 고 이주일 씨의 명복을 빕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